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유튜브 바로 가기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있는 거죠. 이 유튜브를 바로 간다는데 저는 뭐 본사에 바로 찾아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눌러보니까 인터넷을 이 바탕화면에서 더블클릭을 하면은 한 번에 유튜브로 들어가지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왜 검색어에 하면서 예전에 제 부모님 컴퓨터 바탕 화면에 뭐 바둑이나 고스톱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준 기억이 딱 스쳐 지나간 거죠. 맞습니다. 전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 사용자들 중에 50대 이상이 30-40대보다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건희님, 이 바로가기 만드는 영상이 컨텐츠가 될 수 있나요? 하시는 이 젊은이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젊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는 잠시 나가셔도 좋다 이 말이죠. 이 영상은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응? 아니 건희님, 이 편집도 느슨하게 하시고 말도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영상은 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집에 잘 오지도 않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 없이도 스스로 이 바로가기를 만드는 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네이버니 뭐 유튜브니 뭐 일단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세상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인터넷 세상에 접속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뭐 크롬, 파이어폭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뭐 엣지니 뭐 크롬이니 뭐 이런 애들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것들인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얘네들은 지금 헷갈리시니까 고려하지 말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시면서 바로가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일단 평소처럼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세요.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 다음에 만약 이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인터넷 기본 설정을 잘 해주었다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처음에 딱 뜰 것이고 아니면 뭐 이 MSN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막 뜨죠? 그러면은 일단 주소창이나 검색창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검색창에 뭐 유튜브라고 친 다음에 일단 웹사이트에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죠?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동영상들 말고 이 왼쪽에 이 회색 바탕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메뉴 잘 보시면은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하나 보이시죠? 이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뭐라고 물어보네요? 바로가기를 만들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예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뭐가 생겼어요. 그죠? 이 바로가기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더블클릭하시면은 바로 유튜브에 들어와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건희군, 이거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나? 하시는 이 어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있습니다. 일단 이 검색으로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화면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줄이면은 이 화면 밖에는 바탕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소창 맨 왼쪽에 이 유튜브 모양이 있어요. 그죠? 이 그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대로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얘를 더블클릭하셔도 바로 유튜브로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 건희군, 이 위에 두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그 있어 보이는 방법, 이 멋있는 방법은 없나 하실 텐데 당연히 있습니다. 이 동료들 사이에서 이 IT 선두주자처럼 보일 수 있는 멋있고 쉬운 방법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예 인터넷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가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가기를 두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뭐 바탕화면이나 뭐 폴더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라는 애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 바로가기라는 게 있네요. 그죠?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바로가기를 만들 항목을 선택을 하래요. 이 바로가기는 어디로 가는 파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나는 유튜버로 가겠다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의 위치는 https://youtube.com 이라고 치시게 된다면은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름을 지정하래요. 그러면은 뭐 유튜버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됐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에서 유튜브의 주소를 치고 바로가기를 만든 거예요. 건이군. 그 멋있는 것도 좋지만은 뭐 콜론이니 뭐 슬래시니 뭐 이거 키보드에 어디 있는지 찾기가 귀찮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주소창을 누르시고 우클릭 하면은 복사가 있죠. 그러면은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오실 수도 있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잠깐 내리고 아까처럼 우클릭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를 다시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주소를 복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클릭 붙여넣기 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유튜브의 주소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누르신 다음에 뭐 유튜브 이렇게 치시면은 앞으로 얘를 누르셔도 유튜브로 바로 가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바빠서 안 들어오는 이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없어도 스스로 유튜브 바로가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바둑 웹사이트나 바로가기를 만들 때도 똑같이 뭐 아무 웹사이트 뭐 예를 들어 바둑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우클릭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 바탕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바로가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셔도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르신분들을 위한 유튜브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에는 구독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 이 청년이 나에게 이 도움을 줄 줄 아는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은 이 영상 하단에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멋들어지게 뭐 바로가기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뭐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시고 뭐 혼자 뭐 지인분들에게 뭐 IT 지식을 뽐내고 다니셔도 괜찮지만은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은 또 퍼져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지인분들에게 아 쉽게 알려주는 이 유튜버 청년이 한 명 있더라 소개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니였습니다.